지금이 말이죠. 일요일 한 4시 정도 됐습니다. 이번엔 그 정치권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검찰총장을 지냈던 그 윤석열 씨 아시잖아요. 윤석열이란 사람이 요즘에 대통령감으로서 이렇게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윤 씨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제 윤보선입니다. 윤보선이는 이제 그 충남 아산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도 대통령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윤보선이라는 양반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으로 선출은 됐었지만은 박정희가 5.16을 일으켜가지고 오랫동안 집권을 못했습니다. 이 윤보선이가 임기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윤보선이가 집권할 때는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이 아니고 내각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또 5.16 일어나가지고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임기도 뭐 채우지 못했다 이런 그 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으로 뽑힌다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두 번째 이제 윤 씨가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그 방송에 보니까 다른 방송에 보니까 이 윤석열 씨가 서울대 법대는 나왔는데 이거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잘했다고 알수 있잖아요. 대뜸 뭐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9번이나 사법고시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구수 끝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로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긴 하지만 별로 뭐 그렇게 그 아주 두드러지게 공부는 잘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구술을 했다는 거 보면 집념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 성격을 대뜸 알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그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구술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대학 졸업해가지고, 구술까지 하려면은 그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4년제 대학 졸업했지. 지금은 로스쿨이라 해서 로스쿨이라면 4년제 대학을 졸업 맞고 또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을 나오니까 7년 아닙니까? 7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법대만 나오면 시험을 칠수 있으니까 4년인데 군 4년 하지. 군대 갔다 오지. 그러면 벌써 한3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졸업하고 나서 구술을 한다는 거 봅시다. 9년을 고시에만 매달렸다 그 말이야. 그리고 뭐한 40 가까이 됐다든가 40 넘어서 법조계로 진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고시에 매달릴 정도가 되면요. 우리 요즘 그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시 패인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고시에만 전념하다가 폐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법고시를 폐지시킨 게 그런 원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법고시만,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이에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 못했어도 사법고시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은 이제 롤스쿨을 법학 전문 대학을 나와야 사법고시를 칠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생긴 거는 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런 배경도 있어요. 왜냐면 고시낭인, 고시패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시만을 떨어지면 또 치고 또 치고 떨어지면 또 치고 아무 직업도 안 갖고 한창 젊은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황금 같은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돈한푼 벌지 않고 오로지 맨날 고시 공부에만 해서 젊음을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다. 그런 점도 감안이 돼가지고 롤스쿨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을 나온 사람에 한해서 고시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4년 동안 부모 지원을 받아가지고 4년 동안 법대를 다닌다는 것도 참 그런데 4년 동안 법대를 졸업하고선도 돈한푼 벌지 못하고, 고시촌에 엎드려가지고, 치문낙방. 나이는 자꾸 들어가. 장가갈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가 50이 넘어서 장가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떨어지면, 시험치면 낙방. 시험치면 낙방. 계속 낙방 거듭하니까 얼마나 부모님들 볼 면목도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이거 폐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취직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데 돈한푼못 벌고. 자꾸 나이는 들어갔고, 치문 낙방.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그 윤석열 씨가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었을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구수 끝에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거는 그런 집념이 강하다는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문 대통령 지금의 여권과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검찰총장을 사표를 냈잖아요. 그랬으니까 윤석열 씨가 만일에 그 정당을 타고 나온다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야당 당적을 갖고 나올 겁니다. 그러고, 그 윤석열 씨하고 또 거의 대등하게 지지율이 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경기도 지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그 문정인 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고 있었잖아요. 연세대 교수를 하는 그 문정인 말입니다. 문재인, 문정은 돌림자도 비슷하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친척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좌우지간에. 근데 문정인 교수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문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외교나 안보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이런 위치니까,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직접 내 생각을 얘기라고, 내가 외교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라고,
안보에 대한 내 생각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니까 측근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 안보 특별 보좌관이라는 거는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보면은 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뭐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슨 뭐또뭐 고문인지 경기도 정책 뭐 고문인지 뭐 자문위원인지 뭐 됐다래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경기도라는 건뭐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중앙 부서도 아니고 중앙에 뭐 어떤 정부의 부처도 아니고 그냥 지방 행정을 다 하는 지방 행정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불과한 이재명이한테 무슨 뭐뭘보뭐뭐 무슨 글로벌한 무슨 정책을 보조할 일이 있겠어요?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의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세계 이런 정세에 관한 정책 이런 거를 충분히 보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멘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 뭐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불과한 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거는 만약 경기도 내에 행정관리를 잘하고 그런 건데 그런 지사한테 지사 저 지방자치단체 장인 그 지방지사한테 뭘 세계적인 안건을 얘기라고 뭐 생각을 어드바이스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직함은 뭐 경기도 무슨 지사의 무슨 뭐 자문위원인지 고문인지 그렇게 했다래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문정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렇게 대통령, 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논리를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뭐 고문인지 보좌관인지 됐다. 그건 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경기도지사 말단 지방행정단체의 그런 지사의 뭐 보좌 노릇을 한다는 건 이게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하나의 예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심이라는 건 대통령 마음이다고 그러죠. 문심이 이재명이한테 기울어지고 있는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다음 대통령을 이재명이로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 뭐 특별 보좌관을 하는 사람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건 뭐 보조할 일이 없잖아요. 단순히 뭐 경기도 행정만 관할하는 건데. 근데 뭐 거창하게 외교안보에 관한 그 관음권을 대통령한테 얘기라고 이랬던 거창하게 글로벌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뭐 일개 뭐 경기도 내에 뭐 행정관리장한테 뭐 보조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도
이재명이 뭐 보좌인지 뭐 고문인지 이렇게 된거 보면은 야 이거 뭔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썸씽이 있다고 그러죠. 문심이 이재명한테 기울어지고 있다는 증거 같이 또 보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정인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이와 이재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녹화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